장난 아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차이가 근데 하늘이 아까 전에 우리 일어났을 때는 또 바로 달라졌어. 먹구름이 몰려오는 느낌인데 우선 밥 먹으러 우육면? 우육면. 오늘 찾기 우육면. 맛있겠다. 와, 엄청 시원하다. 역시 여기도 공공기관이 시원하네. 저번에 그 인천 차이나타운 갔을 때 너무 맛있었는데. 아, 급이 다르다고? 그늘에 있고 바람도 살짝 불고 이러니까 기다릴만 하다. 안 그랬으면 웨이팅 안 하고 바로 포기했을 것 같은데. 국물 만점. 아무것도 안 넣은 국물. 와, 진짜 찐.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와, 엄청 속 풀리는 되게 진한 육수네. 진짜 진한 갈비탕? 응. 갈비탕 농축 다섯 개. 너무 맛있는데? 와, 우동면이야.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면도 맛있어. 이걸 넣어 먹으라던데. 좀 이따 넣어 먹어봐야겠다. 먹다가. 좀 먹다가. 맛있다. 이거 후추인가? 그런 거 같은데. 백후추인가? 그런가 보다. 어제 이거 엄청 먹었잖아. 그렇네. 이거 뭔가 또 향신료 특유의 향이 있는데? 후추만이 아닌데? 맛이 또 달라졌어. 맛이 완전 달라졌어. 맛이 아예 다른데? 이건 농축에도 뭔가 맛이 나면 순간적으로 엄청 담백해지지 않았어? 와, 신기하다. 맛이 확 달라졌네. 새로운 면인데? 요리인데? 한번 오빠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도 넣어야지. 그래. 달라졌어? 응, 이것도 완전 달라졌어. 딱 진짜 칠리 소스 넣으니까 매콤한
맛있어. 어, 얘 되게 맛있다. 고구마니 확 달라졌어 또. 그냥 얘 후추 맛 좀 즐기고. 이것도 진짜 맛있어. 이걸 내일 해봤죠. 이게 뭐지? 약간? 이게 약간 절임 뭐지? 그런 거라는데. 딱 그 한국의 오이지 반찬 맛이야. 얼마나 넣어야 돼? 아니 그냥 한 스푼 넣고 그 정도. 이만큼? 한 스푼이어도 충분해? 한 스푼이어도 괜찮아? 맛이 확 바뀌어. 와, 이건 또 다른 건데? 진짜 맛있다. 계속 뭔가를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시키는 느낌인데? 맛이 확확 변해. 너무 맛있다, 근데 다. 어, 지금은 줄 안 서네. 이거. 아니, 이거.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거 얼마야? 60. 60달러? 응. 아니, 2,500원. 아, 되게 싸다. 아, 근데 엄청 뜨거워. 맞아, 엄청 뜨거워. 안에 육즙도 엄청 나서 조심해야 돼. 어때? 응. 맛있어? 응. 야, 빵도 엄청 쫄깃쫄깃해서. 궁금해. 안 뜨거워? 안에는?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응. 근데 되게 잘 먹네? 고기 쪽만. 와, 이거 진짜 한끼 식사 충분히 되겠다. 맛있다. 진짜 그때 먹었던 맛이랑 전혀 다른데? 나는 너무 뜨겁다. 그 후추가 아까 저기서도 넣고 어제 야시장에서 넣었던 후추를 넣어서 우리가 아는 후추 맛이 아니야. 맞아, 그런 후추가 아닌가. 색감 장난 아니야. 근데 또 계속 먹다 보니까는 근데 되겠다, 이렇게 이쪽 가을로. 맞아, 조심해. 조심해야 돼. 계속 먹다 보니까는 후추 매운맛 확 올라오네. 아니, 그냥 컬러 그라데이션이 너무 이쁜데? 나는 궁금한 게 딱 이거 두 개. 두 개? 오빠가 있는 건 뭔데? 코트랑 엑스버건. 아, 이렇게 있어? 이 솔리스트가 제일 메인 라인이거든. 제일 비싼 메인 라인인데 다른 것들은 얘네들 엄청 비싼 거고 그중에서 비노가 제일 메인인데 이걸 안 먹어봤어. 그리고 쉐리는 워낙 유명하니까. 편할 것 같아, 근데. 런닝화 베이스라서. 진짜 입고 있는 것 같아.
이것 봐. 킨노야. 아이스 커피. 너무 예쁘다. 도크림 이거 사고 싶다. 너무 얇아가지고. 100% 손 설거지 해야 되는데 엄청 조심하게 해요. 비바람 같아. 어. 올 날씨다. 그래도 오늘도 또 조금만 오고 말겠지? 근데 다 이렇게 건물 건물이 육교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짜 좋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되는 거. 와, 팝콘이야. 팝콘 먹고 싶은데? 맛있겠는데? 那一下中杯的，中杯的，中杯的，两杯，两杯，中杯的，对，要珍珠吗？对对，好，珍珠吗？对对，好，珍珠。얼마야? 322면은 6,000. 다른 어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비싸요. 말하기로는 고급진 맛이래. 여기 얘네는 타피오카가 좀 잘 자라다. 안 다니까 맛있다. 30도 괜찮은데? 이것도 뭐 안 달지. 광교 호수공원 같은 느낌이다. 여기 가볼까? 다 좋아. 와, 여기는 여기도 다 뭔가 캠핑 스타일로 앉아서 있네. 여기? 되게 인기 많은 건가 보다. 난 이 잔 사고 싶다. 공원이래. 아, 공원이 그 저쪽이 약간 뭐 문화. 송샨 Cultural and Creative Park. 우와. 문화 예술 지구처럼. 와, 너무 이뻐. 누구야? 누가 오는 거야? 어, 뭐가 움직이는 거야? 어, 그래? 어, 너 누구야? 어디 있어? 소리가 자꾸 나는데? 어, 집밖에 아니라. 오리가 사나? 아, 이것 봐. 이렇게 난 뭐 이렇게 귀엽게 해놨냐?
아 이거 뭐 열매 열매. 응 저기 뻐끔해. 아 여기 잉어 살 있네. 아니 여기 뻐끔뻐끔해 오빠. 뭐야? 숨 쉬는 애 같아. 너무 귀엽다. 알고 보니 밑에 애들이 엄청 몰려 있네. 아 진짜 많네. 저 황금잉어. 우와. 물고기 엄청 많구나. 진짜 도산대로 쪽 느낌 난다. 스투시.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 진짜 많네. 아, 저번에 도쿄에서는 주로 오지게 썼었는데. 햄치즈 이거 베이컨 이거 곰돌이 왜 이렇게 귀여워? 와 너무 귀여워. 진짜 중간중간 간식으로 딱 좋은 것 같아. 되게 맛있는데? 되게 익숙한 맛인데 설명하기도 애매하네. 뭔가 맞아 익숙한데 또 새로운 맛이야. 쫄깃한 전병에다가 이삭 토스트 같은 거 먹는 느낌? 빵은 바싹 튀긴 호떡 같은 느낌. 꿀 없는 호떡. 꿀 없는 호떡. 나 이런데 너무 좋아. 아니 어? 뭐야? 우리 형 왔어. 형님. 짱이다. 四个给我本源芋圆好吃哦小姐这个香香红豆啊本源要吗必要带走
타이완은 무조건 뭐 이거라면서. 아 그래? 어. 어 그럼 뭐 먹어야지. 이띵 야오치 완전 전통. 왕국이 떡인데? 시원하긴 한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왜 이 생각이 못했지? 어, 두리안 냄새 어디서 나지? 두리안 냄새 나는데? 두리안 먹고 싶다. 그럼 이거 하나랑 얘도 망고다. 이거는 일단 야시장 가서 딱 줄어. 맞아. 아 근데 두리안 어디 있는 거야? 두리안 먹고 싶은데? 냄새 맡으니까? 효모를 다 죽인대 병입할 때. 근데 얘는 효모가 살아있어서 무조건 18일 막걸리처럼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 그 이상 가면은 변질되나 봐. 효모 때문에 너무 막 씹을 필요가 없는데? 그치? 얘도 통조림. 그니까 어떻게 생망고가 통조림 나네? 더 말하면 맛있으면. 오. 오 마라. 오 마라 향 확 나. 생각보다 마라 맛이 나. 그냥 굳이 또 사먹을 필요 장식봐. 수염도 나 있어. 수염. 그니까. 저 가운데는 여의주인가? 아. 그치? 그러게 얘 여의주인가봐. 우와 용 진짜 디테일하게 잘 해놨다. 마라장이 있네. 얘는 뭔가
어 얘는 그 건더기가 많다. 건더기가 많고 얘는 뭔가 진한 그러게. 장 같은 느낌. 왠지 너무 많아서 그러게. 굳이 막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해. 근데 위스키 이거 하나만 사도 돼? 아, 내가 당첨되면 많이 사려고 했지. 한참 안 됐으니까. 뭐 당첨되면 많이 사고 안 되면 많이 안 사. 그냥 사. 호텔에 갔다가 이제 늦은 야식 겸 저녁 먹으러 시먼딩 쪽으로. 저 메인 거리보다 지금 밥이 더 먼저지. 그렇죠. 지금은 10시인데 대낮 같다 여기. 지금 해가 덥지만 30도. 진짜 덥긴 덥다. 열대야에서 난리 날 텐데 자기는 그냥 일상이라서. 뭐 먹지? 2인 세트? 대만 인기 세트는 뭐야? 근데 파퓰러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안 해줘서 뭔지 모르겠네. 그럼 튀긴 닭, 오징어, 옥수수, 베이비 코인. 두 개. 그지? 어, 두 개. 베이비 코인. 어서. 좋아. 그럼 말린 두부 할까? 어, 말린 두부 할까? 3rd of December. Oh, how could I forget?